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뭐야. 잘했다. 뭐야, 너무 잘했어. 와. 노래를 연기하듯이 한다. 제이치 민사는 너무 잘한다. 야, 천재인 것 같아. 노래 둘이 너무 잘했는데. 자, 윤민서 대 김규리의 무대 잘 봤고요. 프로듀서 여섯 분의 점수 버튼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아, 애매하네. 아, 어렵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하기 전에 우리 프로듀서 여섯 분의 심사평 들어볼까요? 이 무대가 그 컨셉이 약간 라이벌 대결이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평화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또 평화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온 느낌? 기타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연출이라는 무대를 내려놓고 오로지 목소리만 들으니까 보컬이 이런 매력이었구나를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민서 씨는 전 무대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가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가 잘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규리 씨도 역시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러주셨을 때 두 개 다 약간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 노래 진짜 잘하시는구나, 되게 담백하게 잘하시는구나, 엄청 화려하고 기교가 있는데 이걸 너무 완벽한 피치와 리듬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오늘 처음 느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코 프로듀서 얘기 중에서 그냥 노래로만 했는데도 저는 연출이 있었다고 봤어요. 노래를 기분 속에서 빌드업을 후반부에다가 맞춰가면서 이 노래 연기로만 하는 게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분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야기하듯이 이 얘기를 점점 점층시켜서 빵 터뜨려주는 스토리텔링이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규리 양은 그 안정됨 속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도 좋았고요. 굉장히 웰메이드한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민서 씨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민서 씨 그 자체로 부르는 노래가 신선하게도 느껴졌지만 근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민서 씨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확실하게 뭔가 좋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신다라는 기분을 확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규리님 같은 경우는 도입 부분에서 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센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 힘이 갈 수 있는 분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도입 부분에 규리 씨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그 목소리를 잘 연구하셔서 끝까지 좀 그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라이벌 끝장 승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보였던 컨셉을 버린 윤민서 씨와 과감하게 기타를 버린 김규리 씨가 오로지 보컬로만 대결을 펼친 무대였는데요. 과연 두 사람 중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윤민서 씨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민서 씨의 점수는요? 541점입니다. 541점입니다. 최고 점수는 96점으로 윤종신 프로듀서님께서 주셨고요. 최저 점수는 87점으로 킹키 프로듀서, 영케이 프로듀서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승산이 조금 있지 않을까. 다음은 김규리 씨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무대 주인은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씨의 점수는요? 548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점 차이로 승리는 김규리 씨가 가져가게 됩니다. 언니, 이따가. 이따가, 규리야, 이따가.
자, 최고 점수는 윤종신 프로듀서님께서 95점을 주셨고요. 최저 점수는 영케이 프로듀서님께서 88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규리 씨는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규리 씨는 이게 진짜 다른 매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네. 저는 언니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는데 왜냐면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근데 제가 이겨서 아 그냥 얼떨떨하네요. 잘 실감이 안 나요.